네, 3대3 공방템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대라서 소곤소곤 말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편 저그 토스. 투토스 원저그인데 상대도 투토스 초이스 했거든요. 투토스 원저그. 우리 편 올랜더맨 했는데 투토스 원저그 나오네. 똑같네. 근육 좋아. 일단 구석 자르기로 하고 견제 테크 한번 타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빠른 견제 테크 한번 타볼까? 리버? 리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리버 한번 써보자. 3시가 적으네요. 그러면은 1시랑 7시가 더 쓰겠죠? 경찰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오버로드가 7시 확인해주고, 3시 쪽은 우리 편 토스님이 확인해주시고, 1시 쪽도 토스님이 가주시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저는 그냥 일단 천천히 테크 올려주면서, 천천히 올리면 안 돼. 빨리 올려야 돼. 최대한 빨리 테크를 올려주면서 리버를 빠르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질럿은 뽑고 싶지가 않네. 질럿 안 뽑아도 될것 같은데. 한시도 포지 올렸구나. 약간 좀 방어적으로 하시네요. 7시는 4게이트웨이. 오우, 4게이트웨이면 포지 지어야 되겠다. 정찰 만약에 나한테 오면은 확인되는 순간 바로 나한테 달려올 것 같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질럿 한 마리 뽑자. 안 뽑으면 안될것 같아. 7시가 4게이트라 무서워. 확인이 되는 순간 좀 무섭기 때문에. 자, 로보틱스 바로 올려주고요. 로보틱스는 2개. 그리고 입구 앞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캐논 찍고. 오, 질롯. 9시로 가네. 나한테 온다. 시간 벌어야 돼, 시간. 시간 벌기. 오케이, 쫓아와. 나이스. 쫓아와주면 땡큐지. 시간 벌기 성공했고. 9시 들어가는데, 9시. 이 정도면 막을 사이즈긴 해. 3성큰 되면은 괜찮아요. 조금만 시간 벌어주면 돼. 아, 우리 편거 때리면 안 되지. 트리버 찍고 속업 해주고. 리버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이거. 초반 막기만 해주면 돼요. 쉴드 빠르게 누를게요. 그리고 이거 안 막히게 파일런도 제때제때 올려주고 리코포터 준비할게요. 왜냐면 상대 저그가 있어서 리코포터도 미리 준비해주면은 좋을 거예요. 리버 한 마리 더 찍고, 셔틀 한 마리 더 찍고, 일단 대기. 입구 쪽에다가 하나 더 찍고, 스캐럽 채워. 자, 토리버 태운 거는 7시 갈게요. 왜냐면 7시가 지금 4게이트라 테크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7시 쪽 가면은 리버로 꽤 이득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이제 이곳부터 해주면서 심시티도 좀 해놓고요. 와, 게이트 완전 물량인데, 이거? 그러면 큰일 나요. 잘 가요. 나갈 것 같은데? 프로 닫아봤고요. 질러 뛴다, 질러 뛴다. 나한테 뛸 확률도 있어. 자, 이제 속압 되고, 저거한테 압박 한번 가볼게요. 이거 포토 도배. 이게 리버가 엄청 빨리 가서 이득을 많이 취했고, 성큰이 없네? 왼쪽, 오른쪽. 펑펑. 그리고, 그거 뭐야. 그거 업그레이드도 해줘야죠. 네. 파워 업그레이드. 위에 드론 어디 갔어? 여기도 가능하면 쭉 올라가서 와우 잘 터지네 리버. 리버가 잘 터져요. 한 번만 더 쓰자, 한 번만. 아, 아깝다. 쉴드업 해주고, 7시 한 번 더 갈게요. 어, 이제 어디로 가도 돼. 나한테 와도 돼. 땡큐. 포토 도배돼 있어. 그냥 가도 되겠다. 포터 보고 바로 빼죠. 네. 7시 가야지. 네, 완전 가난해요, 지금. 나갔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뭐야? 테란 저그 랜덤? 어? 저포트 나올 수도 있겠네 상대방도. 혹시라도 이제 토스 없으면은. 아 뭐야 갑자기 렉 걸려. 왜이래. 랜덤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종족을 봐야 되거든요. 한시가 초록인데 뭔지 보면은 이제 맞춰서 가면 되거든요. 정찰 안 가도 되겠다. 우리 편이 정찰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테라님이 굳이 정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시가 저글링인 것 같은데, 바로 저글링? 1시 저그네, 아, 투저그네. 1시님 괜찮으려나? 저는 문제 없어요. 네.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 제발.
환영합니다. 저한테 와주세요. 11시다, 11시, 11시. 마린 3마리가 헬프 와주네. 오버로드는 미안해. 드론 잡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서 살려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마린 안 와도 됐을 것 같은데. 우리 편. 안 돼, 안 돼, 그만, 그만. 너무 날리면 안 돼요. 상대가 초반에 링을 썼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가난해. 저그들이. 대신에 이제 초반 한 번 더 공격 올 수도 있어요. 11시님 저그가 아주 잘 막았고, 저는 질러 꾸준히 뽑으면서 상대 이제 한 번 더 물량 모아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발업 질럿으로 병력 계속 뽑아야 될 것 같아. 질럿은 무조건 센터 쪽에 나와 있어야 돼요. 상대 계속 뽑는다, 병력. 아, 근데 너무 많은데. 어, 좋아, 좋아. 전투 잘했어. 같이 움직여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싸워. 저거님 클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솔직히 지금 테란이 무섭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바로 빨리 되라. 원래 계속 쓰네. 천천히 병력 일단 모을게요. 네. 됐다. 바로 됐다. 공업까지 되면은 더 좋은데. 이거 그냥 빈집 들어갈게요. 상대 저그한테 9시. 어차피 5시님은 저거만 막으면 되니까 제가 물량으로 그냥 딴 데 가서 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공업도 됐다. 추가 다크도 나왔어요.
저글링은 이제 문제가 안 돼. 공일업 돼 있어가지고 저글링 다 도방이거든요. 블러셔 얼마나 단단한데. 근데 우리 편 왜 나간 거 아니죠? 어디 갔어? 우리 편 왜, 뭐야? 시야가 없어졌는데? 다 띄우신 거야? 시야가 없어. 동맹 푸신 건가? 쭉 밀면 되겠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